특별한 연주회가 5일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문화예술의 소외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국군교향악단의 연주회인데요. 국군교향악단은 육해공군 그리고 근무원으로 구성된 전문군 오케스트라입니다. 국군의 사기 진작은 물론 국민의 문화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창설돼 지난 8월부터 이웃나눔 연주회를 가져왔는데요. 관객들은 눈과 귀 그리고 마음까지 열고 음악을 듣습니다. 감미로운 소프라노와 심금을 울리는 색소폰은 추운 날씨만큼 꽁꽁 언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는데요. 의정부 시립합창단과 함께한 공연은 물론 대한민국 만세라고 쓰는 북글씨 퍼포먼스는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저희 음악회를 보신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좀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갖고 일상에서 활력을 되찾고 또 에너지가 생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연주회는 많은 관객들의 앵콜 요청과 기립박수를 받을 만큼 열정적이고 수준 높은 공연이었는데요. 연주자나 관람자 모두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음악은 지친 이의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약인데요. 이날 음악회가 소외계층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의정부 시정뉴스 김혜인입니다.